라이브 픽입니다. 어제부터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됐죠. 건강보험 도용이나 약물 오남용 등을 막고자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 건데요. 신분증이 있어야 건강보험 급여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제도가 바뀐지 몰랐던 환자들이 많아 현재 병원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. 신분증이 없어 발길을 돌리는 환자도 있고요. 진료를 못 받게 되니 10년째 다니던 병원인데 나를 모르느냐, 내가 누구다, 진료를 받게 해달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병원 측에서도 위급한 환자인데 신분증을 안 가져왔다고 돌려보내느냐며 난색을 보였다고요.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, 여권 등 실물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고요. 만약 없다면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인증하면 됩니다. 신분증을 찍은 사진은 인정이 안 되고요. 병원도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하니까요.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앞으로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 적임자를 찾지 못한 대한축구협회가 또다시 축구대표팀을 임시사령탑 체제로 이끕니다. 이로써 오는 6월에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두 경기가 임시감독 체제로 치르게 되는데요. 어제 축구협회는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열고 김도훈 전 울산 HD 감독을 임시사령탑 자리에 올렸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 축구팀이 6월 북중미 월드컵 A매치 전까지 감독 선임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. 여기에 김도훈 감독에 대해선 싱가포르 리그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며 현지 환경을 잘 아는 점 등이 선임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하지만 축구팬들은 계속되는 사령탑 공석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까지 라이브 픽 전해드렸습니다.